뭐한 놈이야 이거? 아 나가세요 나가세요. 뭡니까 이거? 트래벨 지오그래피 여행지리잖아 이거. 여러분, 네, 시험에 관한 거는 일절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스티 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여러분께 자유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대답하고 싶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어느 정도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답변부터 먼저 할게요. 바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에 팽화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때 우리나라는 공산 진영이랑 자유진영이 나눠졌는데 일본은 왜 공산 자유진영이 나눠지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이거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게 역사랑 가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이 일본의 점령 이후 때 미군정을 실시한 거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런 분위기인지 모르겠으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1946년 선거를 한번 합니다. 총선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새로운 일본국 헌법에 따라서 하겠죠. 그런데 이때 물론 일본 공산당 같은 그 좌익 계열의 단체가 되게 많이 생기긴 해요. 하지만 일본의 국민성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결국에는요, 이런 헌법에서 자유당이 좀더 우익에 가까운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 당들이 좀더 많은 투표수를 차지하고 그런 당들 중심에 어떤 정치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의 입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일본은 국민성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뭔가 분열되기보다는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할까요? 네. 그 결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도 있겠지만요.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일단은 소련의 영향력으로 두 번째 요인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요인이죠. 소련의 영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45년 이후로요. 포스담 회담이랑요. 그리고 뭡니까? 원자폭탄 포화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련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이랑 소련이 중립조약 맺은 적이 있어요. 41년인가요? 네, 일소 중립조약을 맺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좀더 미국과의 전쟁에서 좀 집중하고 소련 같은 경우는 나치 독일과의 집중해서 하는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련 같은 경우는 원폭 투하하기 전까지 히로시마 이런 나가사키 원폭 투하하기 전까지는요. 사실 일본하고 싸울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좀더 그쪽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전후 처리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이랑 전쟁이랑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건요, 미국의 원폭이죠. 그렇다 보니까 소련이 8월 말, 8월 초부터 그때부터 막 이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하죠. 만주국도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상륙은 하지 않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늦게, 아주 늦게 군사적 개시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만주국도 그냥 빠르게 내려온 거죠. 급하게 내려오고 그게 한국 북부까지 간 거예요. 소련군이.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일본까지, 미국도 지금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이 과감하게 일본으로 군사적인 작전을 개시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일본군이 항복했을 때는 미군이 일단 미군정으로 일단 그 일본 도표만으로 이미 들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이 들어올 틈새가 별로 없던 거죠. 네. 그래서 쿠릴 도라든지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뺏겼지만요. 일본 본토는 결국에는 좀더 전쟁 기간이 길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본의 직접적인 항복을 받아낸 미국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련은 일본으로 갈 틈새가 없었다라고 판단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내적 요인으로 이제 일본국 헌법도 제정되고 그리고 선거도 1946년에 했는데 그때 공산당이 물론 있었지만 그 상대적으로
예, 일본 공산당 입지가 떨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거. 예, 민주당이 많이 압승함에 따라가지고, 예,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내용 길었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네, 거였고요. 예, 또 다른 질문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2020 대선, 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이 한 번 더 다시, 네,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화당 쪽은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 쪽은 조 바이든, 예, 정확히 말하면 조셉 바이든이죠. 이분 두 구도가, 지금 양당 구도가 아마 대선 구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된다고 가정할 때, 과연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이분은, 예, 전 선거 때, 힐러리 대통령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 이어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민주당 후보인데요. 네, 트럼프랑 좀 반대되는 그런 인물이죠. 아마 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또 트럼프로 왔을 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지우기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라든지, 그리고 뭐 사상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동을 포함한 이런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주 뒤집어 놓은 방향을 설정했었죠. 맞습니다. 아마 이 조셉 바이든도요, 오바마와 힐러리의 라인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라인을 좀 지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급진적인 거 있었죠. 뭐 경제 제재라든지, 뭐 홍콩에 대한 강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보면. 하지만 여러분들, 정치랑 경제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은요, 뭐 어떤 정치자가 들어오든 간에 그 중국과의 타협이든지 견제든지 간에 이게 중국 경제로 인해서 미국의 타격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그 중국 정책은 펼칠 것 같아요. 경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뭔가 개입을 하거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좀 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조 바이든이라서기보다는 이제 당 자체 성격이 반 트럼프로 갈 거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현재로서는 그 뉴스도 좀 보고 하니까 코로나 대응 방식이 가지고 봤을 때 트럼프보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그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네, 여러 번 경제 분야도 역시 이쪽에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트럼프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유리한 입지고요. 되면 되겠지만요. 일단 미중관계에 있어서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인위적인 어떤 압박을 가하는 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미국에 좀 뭔가 이 뭐라고 합니까? 반대되는 나라가 해야 됩니까? 네, 그런 거. 네, 미중 무역전쟁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갈등 관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확한 걸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 중요한 건 한반도 외교 정책이죠. 네, 갈수록 중국의 이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뭐 볼고도 못한 사실이고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은 제가 지금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일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견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막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나라가 경제적인 입지를 가지는, 우위를 가지는 간에 우리는 무조건 국익에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의적인 입장, 뭐 인도적인 입장,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도 국익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뭐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하고 인도적인 입장 가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은. 하지만 나라는요, 나라의 존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국민들의 복지, 국민들이 잘 살고 죽느냐, 그런 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집단이성이죠. 집단이성입니다. 집단이성. 그렇다 보니까요, 개인 하나의 인도적 입장으로만으로는 외교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익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네, 위정자들의 역할이겠죠. 미국이 우선시돼야 될지, 중국이 우선시돼야 될지, 아니면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아주 실마리를 잘 매듭지어서 잘 퍼져나갈지, 이거는
유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개의 또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꼭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지금은 중요한 것만 급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더 질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은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자, 그대로 읽어줄게요. 지금 밑에 있거든요. 주민은 린스 안 하겠네요. 그 자체로 프린스니까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팬이라고 감사합니다. 저도 팬일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린스 프린스.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좀 기분은 뿌듯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린스 안 바르겠습니다. 오케이. 네, 프린스니까.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계속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또 여러분 또 열심히 듣도록 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외국분이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영어로 댓글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제가 또 영어 또 구독자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to know the descriptive questions for the travel geography. 뭐한 놈이야, 이거? 아, 나가세요, 나가세요. 뭡니까, 이거? 트래벨 지오그래피, 여행길이잖아, 이거. 여러분, 네. 시험에 관한 거는 일절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 한국 사람이잖아, 이거. 네. 문법은,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법은 인정. 문법은 인정하겠는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뭡니까, 이거, 진짜.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지. 그렇죠? 뭡니까? 뭐 문제를 알려달라는 겁니까, 지금? No! 절대 안 됩니다. 나가, 나가, 나가. 네. 그 다음. 네, 그 외에도 기타적인 개인 신상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개인 신상은요, 제가 말하고 싶을 때 알려드릴 겁니다. 네, 어떤 질문이 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제가 말하고 싶을 때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네, 개인 신상, 재미있는 질문들이 꽤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반 정도 친절한 주민스 대답이었고요. 여기까지 아주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잘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요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예, 주민스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아디오스.